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허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변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비교적 단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가 있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불을 밝히는 성소시대, 광야의 성소시대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다윗은 이를 명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뭐 너무나 당연한 듯이 보이지만 정말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명하였던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외침을 두려워하였고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을 어려워했고 또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는 것을 힘들어하고 버거워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또 우리는 어땠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단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단번에 만드십니다.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출애굽해내셨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아마 조금만 지나면 또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 혹은 구름기둥 불기둥, 혹은 반석의 샘물, 혹은 놋뱀을 통해서 또 치유와 역사를, 또 만남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겪는 일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요?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해답이 있다, 그렇게 볼 것인지, 아니면 또 어려움이네, 또 어려움이네, 또 어려움이네, 목마름이네, 기근이네, 광야네, 외적이네, 그리고 불뱀이네, 그것은 선택이고 옵션입니다. 그죠?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주유소에 가면서 또 기름 떨어지네, 은행에 가면서 또 돈 찾아야 되네, 식당에 가면서 또 배가 고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있는 듯이 알고 그런데 영적으로 인색하죠. 그게 죄인된 표입니다. 죄인된 표가 언제나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가 되면 역시 집단적인 민원을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집단적인 민원의 권리를 가지는 거라면 민주주의는 참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뉴스마다 민원만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법제화가 안 되어 있고 또 법이 어떻게 공평하지 못하고 집행되지 못하고, 그래서
나라를 맡은 사람들, 행정을 담당한 이들은 모두 다 머리를 조아리고 그래야만 되는. 그러나 그게 진심이 아니죠. 모두 다. 그래서 광야 시대에 영원한 주제, 빼앗긴 마음, 네, 빼앗긴 사람들 많이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그렇게 늘 상실한 채 있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고, 그 죄가 내재화되고 집단화되면 그 시대와 역사가 멍들어 있고 뭔가 갈라져 있는 거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뭔가 갈라져 있다는 뜻입니다. 갈라져 있다는. 그래서 사사기의 사람들은 갈라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들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가족이 갈라지고, 관계가 갈라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결속이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진다는 것은 좋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뭐냐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 받고 구원받은 삶을 성장해 가야 하는 삶을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삶을 뭔가 문제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지만 갈라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그들은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로만 볼 때 갈라지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 앞에서, 불뱀 앞에서, 또 하나님의 심지어는 언약을 받고 십계명을 받는 하나님의 성산 앞에서 그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어려움으로 보니까 모세가 산에 가서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갑자기 불안해지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이 다시 인생을 문제로 보기 시작하고 어려움으로 느끼기 시작할 때 그들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근데 그게 궁금한 점이에요. 찬바람만 불어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그렇게 말하는 습관이 오래 들어있는 사람들이 세상은 왜 이럴까 하는 이야기는 좀처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마도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까를 염려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가지지 않은 이가 복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리더, 또 믿음의 가장, 믿음의 부모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권하고 명하는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의 교회는 바로 이를 우선순위 삼고 중심 삼고 이를 명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보면 간혹 우리도 모르게 사람의 일이 관계의 일이 되고 맙니다. 교회는 관계 시스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싫어해서 처음에 그 책을 제가 사지 않았어요. 그런 책을 제가 사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내가 안 사니까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지 않았어요. 처박아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손에 잡혀서 읽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교회는 관계를 위해서 존재한다. 저는 그건 쳐다도 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관계에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여전히 갈라진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은 그런 책은 아니었어요. 그런 책은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체들의 연합으로서의 교회가 주의 몸을 이루고 있으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얘기였어요.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는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그리고 책임 전가로 문제를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게 다 문제가 되고 또 그 문제가 결국은 서로를 갈라지게 한다 그런 얘기였고요. 문제로 보지 않고 우리 앞에 건강한 세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생산적인 커뮤니케이션 예를 들어서 강추위가 와가지고 교회에 주일날 아침에 보일러가 터지고 그래가지고 오물들이 막 어린이집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막 솟아올라오고 악취가 나고 그래서 예배를 막 못 드리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침을 맞았을 때 교회 공동체가 거기에 급하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비슷한 상황에 두 교회가 서로 상반된 문제점으로 보는 교회는 교인들이 그날 아주 아침부터 허둥지둥하면서 막 화가 난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그 교인들은 교회 나와서 굉장히 싸늘하게 그리고 찌푸리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가 서로에게 원망의 시선을 돌리면서 수근수근하면서 이렇게 흩어지는 그러나 다른 교회는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기민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대처하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바쁘게 움직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서로 행복해지는 예배를 드리면서는 굉장히 우리가 주의 교회라는 것에 은혜받은 표정을 가지고 또 거기에 걸맞는 목회자의 설교에 모두 다 수긍하고 그리고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결론을 얻는다는 그게 교회는 관계의 시스템입니다 라는 책의 내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왜 하필이면 관계 시스템입니다 라는 제목을 달았는지는 저는 약간의 의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삶을 문제로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해결해가고 또 건강하게 그 가운데서 성장해 가야 한다는 이를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서로의 건강한 커뮤니케이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그게 있어야 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하냐는 거죠.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밤낮으로 레위인들이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 영원하신 말씀 앞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바로 그것을 명하였고 그를 지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영원한 규례를 지키도록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배가 사라지면 모든 것은 현실이 되고 추상화됩니다. 현실이 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되고 만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일도 뭣도 다 순모임도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역도 다 눈에 보이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길을 잃습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쟁의 참호 속에서도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도 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죠? 병상에서도 드리는 게 예배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표이고, 인생을 문제로만 보는 것은 죄인의 표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대속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고, 단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단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는 살아있는 흰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지어져 가야 하고, 그 지어져 가야 하는 몰타르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신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체적인 우리들의 무릎이고 몸이죠. 오늘도 여러분은 문제를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배당에서도 환한 얼굴로 뭔가 내 삶에 있는 문제를 탄식하면서 있는, 성전에 있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죠. 하나님은 그 오만한 마음을 책망하시죠. 그러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면 하나님은 이를 복주시죠. 기뻐하고 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이루실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는 제사장 계층과 제사장의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직업적인 레위인이 레위 지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레위 지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레위 지파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전담 사역자를 청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전에는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는 여전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부사역자, 부교역자는 구하기가 어렵다. 그게 이제 한국교회 현실이었는데, 서울에서는 구하기가 좋았는데 지방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부교역자를 모셔가려고 거의 담임 목사님 수준의 대우를 보장하고 청빙을 할래도 없대요. 지방에는 안 내려간다. 그래서 교역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작년에 청주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교회를 아주 예쁘게 짓고 거기서 보이는 곳에 방주같이 아주 큰 대형교회, 청주 상당교회라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는 아주 충청도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대전 빼고요. 그런 큰 교회가 바로 보이는 곳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도 교회를 3층으로 아주 예쁘게 멋지게 지었더라고요. 부목사님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곧 간대요. 원래 두 사람이 있었는데 청빙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해드린다고 여러 가지 조건을 굉장히 좋게 해도 올 분이 없다고 그래요. 청주는 굉장히 청정지역, 맑은 곳이고 호수가 예쁘고 커피숍도 좋은 데가 많아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청주까지 드라이브해서 커피 마시러 온대요. 호숫가변에 좋은 음식점도 많고 그리고 멋진 커피숍도 있고 그리고 살기도
뭐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좀 아이들이 없어서 거리가 좀 적적하긴 했는데 깨끗하고 교회도 이쁘고 근데 사역자가 없대요. 그게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저는 그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그게 요즘은 이제 서울로 확산됐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교회들이 이제 서울에서도 부교역자를 구하기가 어렵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는 이제 젊은 사역자들이 전담 사역을 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이제 오전 오후 그리고 주중에 매일 물론 휴무일은 있지만 매일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파트타임으로 주일만 가서 사역하고 평일에는 그냥 자기 일을 하거나 아니면 파트타임 무슨 직장이나 알바를 하거나 그러면서 자기 생활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마도 전체적인 경향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교회는 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한국의 지방 그리고 서울 그리고 디아스포라는 그보다 더 기회가 없어요. 아마 저희가 공고를 내면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물어보지 않아도 아마도 이렇게 암중 모색을 가면은 공부도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교회는 공부는 성경 공부도 시간이 없죠. 근데 그러니까 1차적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교역자 이제 면접을 했는데 최소한 3년은 계셔야 합니다. 근데 3년도 사실은 할 게 거의 없습니다. 와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도 알고 그리고 하다 보면 금방 3년이 가는데 다시 또 리셋돼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렇게 뭐 한 부분만 와서 학생회 이렇게 섬기고 나머지는 자기 시간 보내다가 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인 사역을 책임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년도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기대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동공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아, 네. 하고서 저희가 어떤 조건을 세워야 아마 삼성 주재원 정도 조건을 해도 글쎄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자신이 없네요. 제 생각은 글쎄요. 우리 시대의 가치관의 영향일 수도 있고 뭐 그걸 탓한다고 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영적인 레위인이라고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말이 아니라 진짜가 되었다. 우리 교회는 아마도 저는 조만간 평신도 사역으로 선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를 교역자처럼 생활을 공개하고 사례를 주면서 사역자로 세울 것인가. 그나마 온당치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짐을 나누어 지면서 교회가 평신도 사역을 할 것인가. 이미 우리 교회는 다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단지 설교할 권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 하는데 평신도 설교자들을 저희가 우리가 세우는 훈련을 해가지고
리더들에게 설교의 권한을 부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평신도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한꺼번에 없어진다 생각이 됩니다. 물론 평신도 성도들이 잘 사역하다가 설교를 하게 되면서부터 문제를 갖게 될까요? 그건 두고 봐야 알겠어요. 그러나 아마 한국 교회가 그래야 될 것이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번에 청와대 목사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그러니까 여기 빼곡히 올라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여섯 번째인데 첫 번째 콜링 할 적에 몇 명 나왔죠? 두 명인가 올라왔는데 지금 갈수록 빼곡히 올라와요. 이를 보면 부모들의 마음이 철렁할지 눈물이 날지 기쁠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제 얘기는 부르심 받은 일꾼이 필요 없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레위인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말을 구별하여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하는 것이 보람되잖아요. 주말에 나와서 또 찬양팀이 이제 주말에는 제일 바쁘죠. 사실은요. 찬양팀 그리고 교회 학교 섬기는 분들이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바쁘고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는 상실하고 빼앗기고 이렇게 터덕터덕 와서 화가 난 표정으로 있는 것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서로 그 사람들이 만나면 즐겁고 복되고 또 이를 준비하는 것이 행복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평신도 집사라면 아마 찬양팀이나 찬양대 하면서 또 다른 사역 뭐 없나 기웃거리고 그럴 거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때 주말에 아마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 토요일 날 가서 찬양 준비하고 사역하고 그런 것이 훨씬 더 기대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산에 올라가고 젖자서 골프 치고 그리고 어디 놀러 갈 여행 계획 세우고 믿음이 없으면 물론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겠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나면 그게 훨씬 더 기대가 되고 그래서 발걸음도 가볍게 교회를 향하는 그런 마음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구절과 같습니다.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물론 세상이 변하고 시절이 변하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무대가 소품들이 그리고 사람들의 복장과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영원하고 제가 지금 설교 때마다 몇 번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실망하고 어떤 이들은 시기하고 어떤 이들은 질투하고 어떤 이들은 길에서 벗어나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이고 사사기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 뿌리가 약한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의 특징이죠.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하죠. 믿음의 경주는 계속되는 거고 여름의 길목을 돌고 또 가을의 들녘을 지나 겨울의 나목을 넘어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향해 계속해서 가는 거죠. 성도들이여 깨어 일어나고 깃발은 성루에 변함없이 나부끼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주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자임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있고 또 치유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직을 해야 되고 실직하고 또 그 다음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아삽과 그의 형제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언제나 있도록 다윗은 명했죠.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고 그러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그 상징적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시은좌를 운반해 와서 예루살렘에 놓게 하였고, 예, 날마다 그 일대로 되게 하였다.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다. 오베데돔은 공로자죠. 그 언약궤를 보존하고 지키고 머무르게 하는데 그의 형제 68명이 거기에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폭군이 아니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다 목을 치고 귀향을 보내고, 이 북한 체제와 같지 않잖아요. 북한이 얼마나 인권의 사각지대이고 독재자가 인권과, 한국 드라마 보았다고 중학생들을 처형하고 그런 김정은을 찬양하고 그랬던 걸 생각하면 정말 몸서리가 처집니다. 그가 무슨 통일 협상의 대표가 된다고 찬양하고 대우하고 그의 마음이 변할 거라고 했던 생각을 하면 정말 몸서리가 처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68명을 언약궤 앞에다 묶어놓고 그들이 원하지도 않는 그것을 하도록 그들에게 폭정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을 자기가 떠나고 멀어졌을 때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을 탄식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자신에게 다시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들, 또 다른 오베데돔, 여두둔의 아들과 호사, 그는 바로 아직 온전한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있는 곳이 성전이죠. 그래서 문지기와 그 일을 지키는 것을 그들은 자원하고, 그리고 다윗은 이를 명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복된 일입니다. 자녀에게 니들의 의사를 존중해,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니들의 의사를 존중해. 여러분, 죄인에게 죄의 길을 존중한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주고 사서라도 예배의 길에 세워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서라도 예배의 길에 세워라. 청소년 아카데미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얼굴이 밝아지고 예쁜 아이들이 보여요. 그 중에는 이제 성장해가면서, 디아스포라에서 성장해가면서 말이 좀 안 통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말에 뭔가 이유가 생기고 동기가 생기면요 하게 되는데, 안 그러면 안 하고 자꾸 말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말을 안 한대요. 그렇죠. 저도 미국 사람하고 있으면 말을 안 해요. Thank you so much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해요. 말수가 너무나 적어지죠. 왜냐하면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또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서 학교 좋았니? 라고 하면 네,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고 치고 들어오면 그 다음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빨리 내 방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의 세계로 도망가고 친구들하고 채트하면 좋겠는데 엄마가 자꾸 의례적인 질문을 자꾸 또 물어보거든요. 친구는 어땠니? 선생님 어땠어?
오늘 수학 시간은 어땠는데 그걸 우리말로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슬픈 표정을 짓거나 화난 표정을 짓겠죠? 아니면 무반응의 태도를 보여서 제가 길들이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관계 길들이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나운 표정 짓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길들이기죠. 나 힘들어요. 요새 어려운 일 많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제발 건들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하는 그 말하는 친구가 사귀어지면 갑자기 이제 말하게 돼요. 말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표정도 밝아져요. 청소년 아카데미에서 그런 아이들을 봤어요. 2층에서 학생회 잘 안 나가니까 청소년부 안 나가니까 부모가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부모 옆에 이렇게 끌려오듯이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늘 표정이 무겁고 어둡고 아마 귀에 들어오지 않는 뭐 자장가 같은 이야기가 계속 오고 가겠죠. 심지어는 이렇게 찬양을 해도 표정이 어두운 분들 있어요. 눈을 이렇게 감고 있거나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는 그런 교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죠.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아이들이 막 기대하면서 뭐 파리에서 어디에서 오면서 너무 기대하고요. 저녁에 잠을 1시간이나 잘까 한 30분 잘까 모르겠어요. 11시쯤 그러니까 10시에 끝나고 가면 뭐 이렇게 됐다. 안 가려고 그래요. 막 얘기하고 있다. 11시쯤 가서 제대로 잠들 리가 없죠. 근데 그 중에 아이들이 또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전에는 새벽 기도 잘 안 나왔는데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9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뭐를 하느냐. 8시에 이제 아침을 먹는데 여기서 그러기 전까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기 2층 예배실 어디죠? 비전홀에서 찬양을 하고 또 저기 어하나 필드에 가가지고 둘러앉아가지고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들은 좀 별로 없어요. 저 노르트란 베스팔렌 쪽에서 온 아이들 또 다른 데서 온 애들 아무래도 우리 교회가 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또 동기부여가 있겠죠. 근데 우리 이제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보니까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표정이 밝고 열심히 예배하고 그리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마 부모들이 되게 설득했다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제가 어려울 거 없다, 마음이 없으면 그냥 돈으로 살아. 돈으로 살아. 이번에 참여하면 300유로. 누가 300유로로 안 된다고 그랬대요. 까짓 거 자기 식구잖아요. 까짓 거 1000유로 써요. 1000유로. 무슨 뭐 아르마니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쇼핑할 때 맘먹고 하면은 큰돈 들 거 아니에요. 그 자식한테 쓰는 건데 뭐 하나님 예배하는 데 쓰는 건데 어때요? 예배를 어떻게 돈 주고 하냐고. 그럼 뭐 주고 해요? 옷은 뭐 기도하고 사요? 돈 주고 사지. 자식한테 가는 거니까 까짓 거 쓰라고. 이번에 가서 청아 참석하고 하나님 만나면 내가 한 5천 유로 줄게. 한번 그렇게 걸어봐요. 자식인데 뭐 어때요? 예? 도둑 맞았다 샘치고 한번 하지.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건 비공식적인 말이에요. 저의 이걸 공식적인 말로 이해하면 곤란하고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물론 그 아이들이 다 돈 받고 오지 않았어요. 당연히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설득하고 권면하고 설득하고. 여러분 청년이 됐는데 대면대면하고 믿음에서 벗어나가 있는 자녀들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골든타임을 놓친 거잖아요. 어릴 때 얘기가 통할 때 손잡고 와서 할 때 그때 좀 더 강력하게 끌어서 은혜 자리에 앞자리에 앉혔더라면
그 아이들이 다 은혜 받잖아요. 아이들이 찬양만 하면 앞으로 나가자 친구 옆에서 툭툭 쳐가지고 앞으로 나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침세례 받는 찬양팀 침세례 받는 그 자리에 서려고 애들이 서로 밀치고 들어오는. 근데 어른들 어때요? 제일 뒷자리에 앉으려고 줄 쳐놓으면 입이 나와서 줄을 이렇게 뚫고 들어와서 그 사이에 앉잖아요. 저 위에는 저 기둥 올라가서 저 기둥 뒤나 아니면 벽에다가 머리 붙이고 앉으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앞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제가 아이들이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지금 결단했는데 자꾸 입에 붙어서 아이들 아이들 나와요. 아이들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될 사람들이고 성도고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동역자로 부르기로 했고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건만 이것이 중요하건만 다윗은 이를 명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들은 기브온 산당.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요. 기브온 산당에는 제사장 사독과 형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막 앞에서 모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그 기브온은 이제 솔로몬이 1000 번제를 드리게 되는 그 현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역대기는 하나님 예배와 성소에 대해서 다시 깨닫는 신명기가 광야를 다시 깨닫는 말씀이라면 역대기는 하나님 앞에 성전과 하나님 예배를 다시 깨닫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 앞에서 없는 말이 여기선 이렇게 왔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오베데돔이 이름이 두 개 나오니까 은혜가 없는 성경학자들은 아마 필사하는 사람이 잘못 알고 또 썼을 거다. 아니 필사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같은 절 앞에 앞에다 오베데돔 쓰고 술 먹고 자다가 썼어요. 앞에다 오베데돔 쓰고 금방 또 오베데돔 쓰게. 세상에 성경을 그걸 연구한다고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해요. 화가 나려고 그래요. 아니 다른 이름인 거죠. 다른 이름. 마리아가 어디 그 마리아가 그 마리아예요. 다른 마리아지. 요셉이 그 요셉이에요. 다른 요셉이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예배를 성전을 섬기는 일을 명령받은 이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직업 종교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토라만 외우고 안식일에 끄떡끄떡끄떡 하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 모델처럼 말이죠. 그들이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면서 그리고 적 앞에 한편으로는 싸우면서 지켜내면서 동시에 그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들이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 일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세대가 그런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영원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순장 리더 방에 메시지를 올렸어요. 한여름밤의 선교축제. 우리 교회 선교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11개 팀. 근데 아직 예전 제자반은 선교팀을 구성을 안 했어요. 소원 있으면 구성을 해라.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아마 몇 팀이 더 나올 거예요. 19기 남자반 빨리 해야 돼요. 모색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름 휴가 시즌 우리 교회가 휴가 시즌이라는 말은 없어요. 개인들에게 이제 한국도 다녀오고 그리고 선교팀도 잠깐 방학을 했는데 저희가 다시 시즌 오픈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합니다. 왜 마지막 여름 축제 이런 거 동네 독일엔 다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올려드리고 아이들처럼 캠파이어도 하고 그러면서 올려드리자. 축제로 하자. 우리 목사님들하고 오늘 했더니 모여서 뭐 선교 팀별로 뭐 계획 발표하고 목사님 강의 듣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같으면 그거 재밌겠어요? 나 같으면 재미 짱 없을 것 같아요. 또 선교팀 하는데 목사님 한 시간 얘기 듣고 또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랬더니 아 그러면 아이들처럼 캠파이어 하면 어때요? 그래서 아 그건 좋아. 캠파이어다. 그죠? 캠파이어는 언제나 우리의 로망이죠. 교회 앞마당에 앰프를 설치해가지고 아무리 크게 해도요 이 지역에서 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몇십 년 살다 보니까 그런 교회를 독일에서 할 수 있게 됐어요. 마당에서 앰프 틀어놓고 아무리 기타를 치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보란 사람이 없어요. 옆에 공장 같은 건물은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만 돌지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소원이 생긴 건 뭐냐면 선교와 부흥에 대한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 왔어요. 우리 20세기 초반부터 복음이 전파되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불려졌던 찬양들이 있어요. 그 시대별로 선교에 대한 찬양들을 우리가 고영원의 부흥이라든지 뭐 부흥 2000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라든지 지금 외우는 또 찬양들까지 이 찬양의 역사가 있거든요. 예? 이 가요에도 가요 반세기가 있듯이 눈물 젖은 두만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향 무정 다 이렇게 있듯이 찬양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들을 우리가 선교팀마다 같이 하면서 캠파이어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여러분 예배는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찬양과 또 기도와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몰타르가 돼서 서로를 주의 몸으로 이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집으로 지어지게 하는 것은 아름답고 멋진 거예요. 지난주에 튀니지 선교사님이 와서 예배를 가족이 드렸어요. 튀니지에 왔는데 비자 때문에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어디를 갈까 하다가 이윤학 장로님, 강윤숙 권사님 우리에게 두 번 오셨던 지금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이제 모든 거 다 은퇴하고 나갔어요. 그분하고 수원 온누리교회 같이 섬겼는데 이윤학 장로님이 소개했어요. 어딘가를 인근 나라 한 일주일 정도 나갔다 와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도 이윤학 장로님이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기왕이면 독일에 가고 프랑크푸르트 교회에 있는데 가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8일 정도 집을 구해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나오셨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일단 독일에서 여러 디아스포라 교회를 이렇게 전에도 그렇고 잠깐 이렇게 방문할 기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 들어오면서 너무나 밝다. 예배가 너무나 즐겁다. 문 앞에서 사역팀들이나 안내 또 세가족팀 맞는데 표정들이 너무 밝고 따뜻해서 그 아이들이 중1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아들 둘이 있었는데 들어오면서 그랬대요. 이따가 엄마 온누리교회 같아 그랬다고. 그런데 디아스포라 교회들에 방문하면서 좀 이렇게 침중하고 약간 무겁고 그런 모습 있었는데 이렇게 오니까 뭔가 들뜨고 가볍고 밝고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가슴이 설레고 들뜨는 일입니다. 찬양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태광 거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한
우리는 열방 가운데 깨어있고 우리의 인생은 빛나고 복될 것입니다.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지나면 우리는 행복할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예배자, 부름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우리 다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